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31번째 회원국으로 핀란드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누구보다 발끈한 나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김준호 월드리포터입니다. 벨기에 브뤼셀 나토본부에서 열린 핀란드 국기 개양식. 핀란드가 나토 31번째 회원국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회원국들이 함께 국기 개양식을 축하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For many years, troops from Finland and NATO countries have worked side by side as partners. From today, we stand together as allies. 과거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수차례 전쟁을 치루었던 핀란드는 그동안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군사적 중립국을 자처해 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가 불안해지자 결국 나토에 합류하게 된 것.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스웨덴과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핀란드는 나토의 회원국이 공격당할 경우 나머지 회원국 전원이 참전하는 집단 방위 체제로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핀란드의 28만 명의 병력과 군사 전력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 러시아는 핀란드의 나토 합류가 갈등을 더 악화시킨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핀란드 합류로 러시아와 나토가 맞댄 국경 길이가 기존보다 두 배 늘어나면서 러시아의 군사 도발과 군사 충돌도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가까운 동맹인 벨라루스의 핵 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위협에 나서면서 러시아와 나토 간 긴장감도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